안녕하세요. 공예를 쉽게 알려주는 채널 피라트 DIY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관심 어린 댓글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아이스크림 조명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조카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탄이라서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올려드린 게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활용한 방법들을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작은 사이즈로 제가 미니로 만든 건데, 요렇게 아이스크림 뚜껑하고 밑에 미니 바구니를 만들면 안에다가 이렇게 뭐 단추라든지 아니면 핀이라든지 뭐 액세서리 같은 걸 담아 놓아도 좋거든요. 요렇게 해갖고 이제 뭐 화장대나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놔도 장식용으로도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거는 요 정도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큰 조명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조그만 조명을 요렇게 넣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촛불인데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서 요렇게 하면은 조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촛불이 불빛에 흔들리는 것처럼 깜빡깜빡해서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시고 아이스크림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미니 조명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지금 딱 하나 사이즈가 들어가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불을 켜서 요렇게 뚜껑을 닫아서 요렇게 뭐 테이블이나 아니면 TV 위라든지 예쁘게 장식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뚜껑만 활용하셔서 예쁜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날도 더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장식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화장대에 놓고서는 여기에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조그만 접시 위에 이렇게 컵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미니 쟁반처럼 만든 건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장식하셔도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 2mm로 만드는 거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좀더 크게 활용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제가 영상에 여기에다 과자 같은 걸 담아가지고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시처럼 라탄 바구니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아이스크림 뚜껙을 좀 두꺼운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간식 같은 걸 담아놔도 되고, 아니면 뭐 소지품 같은 거 간단한 거 올려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기를 다르게 하면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바구니하고 그다음에 라탄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런 휴지통 같은 거 이제 다이소에서 제가 이거 산 건데 1,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요런 거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휴지통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인테리어 효과도 되게 좋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요 라탄 조명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사이즈는 제가 요걸로 이제 그 영상 만들 때 너무 큰 걸로 하면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좀 번거로워서 제가 요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2mm로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작게 나올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 지금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면, 작은 걸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크게, 라탄 이제 두께를 제가 2mm로 만든 거를 더 작게 만드실 거면 이제 뭐 1.5mm라든지 1mm라든지 이런 거로 만들어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3mm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3mm나 뭐 4mm나 이렇게 더 두꺼운 걸 활용하셔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으로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 다양하게 활용은 해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그 기본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다양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소품으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집안 인테리어 용품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미니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우선 요 밑에 바구니는 제가 핀쿠션 바구니라고 해가지고 라탄 바구니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볼 거는 요 정도 사이즈의 아이스크림 2mm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mm 라탄 환심을 1m로 이렇게 세 줄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줄을 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바늘 표시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얘를 밑에 한 줄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한 줄을 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시 사선으로 한 줄을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세 줄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가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이 처음이 되게 많이 헷갈려갖고 처음 만드는 걸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제일 아래 한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두 줄을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제일 아랫줄. 그러면 제일 아랫줄을 이렇게 꺾어주시는데, 꺾어서 첫 번째 줄을 지나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있는 대로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요 줄을 얘네 지금 나란히 논 애들 아래 있는 아이한테 또 나란히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그러면은 나란히 나란히 지금 된게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됐으면 이제 첫 번째 나란히 만들었던 아이 중에서 이 왼쪽하고 오른쪽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아이를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 지금 혼자 있는 요줄 옆으로 또 나란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나란히 나란히 그두 개가 생겼죠. 그럼 얘를 이렇게 또 돌려주세요. 그래서 요두개 있는 줄에서 여기 앞에 있는 아이를 또 여기 있는 아이한테 나란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나란히 된게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이 또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애 중에서 앞에 있는 아이를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 나란히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여기 두 줄, 두 줄이 됐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게 반복이잖아요. 여기도 또 앞에 있는 아이를 여기로 이렇게 꺾어 주시는데, 자, 요렇게 되면 지금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한 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작은 오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하나, 둘, 그다음에 요게 지금 셋,
넷, 다섯, 요렇게 해서 오각형 모양.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시작 부분이고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이거를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다음부터는 어렵지는 않아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라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작은 오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오각형을 만들면서 이 아래에 있는 줄을 계속 꺾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모양을 만들 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크림 모양이 이렇게 점점 작은 거에서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넓어지면 아이스크림 모양이 좀 안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렇게 넓어졌다가 거의 똑같이 된 것처럼 됐다가 살짝 좁아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더 넓히는 방법, 그 다음에 좁히는 방법,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은 어떡하냐면 처음에는 우선 되게 작은 사이즈로 오각형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좁힐 수가 없죠. 더 점점 넓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각형을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꺾어주시는데 꺾어주셔서 여기에 작은 오각형을 만든다 생각하고 오각형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요거를 또 꺾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오각형을 만들 때 여기를 이렇게 꺾으면서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에 갖다 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꺾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오각형을 계속 만드는데 오각형을 조금씩 크게 쬐끔씩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다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데 오각형이 지금 보시면 조금씩 여기 이렇게 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조금 갑자기 너무 커지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확 갑자기 퍼지면 안 예쁘거든요. 살살 펴져야지 예쁘니까 조금씩만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여기 오각형, 자 여기다 갖다 대시고 얘를 꺾어주면서 여기에다 갖다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꺾으면서 여기에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꺾어서 여기에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각형. 그러면 오각형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오리처럼 얘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너무 갑자기 확 펴지지 않게 조금씩 커지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요 옆에서 보면 지금 요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이렇게 옆으로 넓혀주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해볼게요. 오각형을 조금 더 넓혀가면서 크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를 꺾어서 여기에다 그냥 요렇게 갖다 대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이렇게 꺾어서 여기에다 갖다 대주시고 여기도 또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 갖다 대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라서 요거는 처음 시작 부분만 익히시면은
그 다음에 처음 오각형만 딱 만들고 나면 계속 이렇게 돌려주는 거라서 그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아이스크림 크기를 이제 자유자재로 크게 했다 작게 했다 그거를 좀 자유자재로 하시려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계속 넓어지기만 하면 별로 안 예쁘다고 했죠, 아이스크림 모양이. 그래서 지금 한요 정도 제가 넓힌 다음에 한번 옆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한 번만 더 하고.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요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옆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널찍하게.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더 지금 넓히지 말고 살짝 조금만, 비슷비슷하게, 갑자기 또확 줄어들면 안 예쁘니까 얘가 약간 살짝 이렇게 좀, 거의 같은 모양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꺾을 때는, 크게 할 때는 여기를, 여기 원래 있던 애보다 더 바깥에서 꺾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더 넓히지는 않고 비슷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좀 짧게, 여기가 별로 차이가 없게, 요렇게. 여기도 별로 차이가 없게, 살짝, 공간이 조금만 있게. 요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더 넓힌다기보다는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면 더 커지지는 않거든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약간 작게 만드는 걸 해볼게요. 작게 만들 때는 어떡하냐면, 아까 제가 요거를 할때 여기 끝에다 갖다 준다는 생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끝에다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들 때는 여기 끝보다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꺾어주시면서, 다음번에도 여기, 아까는 이렇게 갖다 댔는데, 살짝 안쪽으로. 얘보다 살짝 안쪽으로. 그러면 오각형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얘도 꺾으면서 여기보다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자, 여기에다 요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요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살짝 안쪽으로 또 살짝 안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요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점점 오각형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커지다가 비슷하게 되다가 이제 좁아지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한 바퀴만 제가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무리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거는 원래는 여기 맨 끝에 이제 지금 얘네가 다 걸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끝에 끝 아이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나머지를 다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모양이 좀이 옆모양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약간 살짝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니까 저는 그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동그랗게도 나오고 이게 딱 여기서 끝나면 오각형 모양으로 끝나는데 제가 약간 꽈배기처럼 돌려서 마무리를 해주니까 여기가 약간 동그스름하게 모양이 나오고 이런데 이렇게 끼워줄 때도 여기가 동그란 모양이 돼서 더 이렇게 끼워주는 것도 안정감 있게 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해본 방법이에요. 이건 어디서 제가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다가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제가 터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떡하냐면, 이제 요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 원래 요거는 그냥 끝에다 이렇게 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 약간 좀 여유 있게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하려면
자, 여기 맨 끝에 지금 갖다 댄 애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이랑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하면 여기가 되더라고요, 딱. 그러면 이렇게 세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아이는 빼고 그다음에 여기 또 있는 아이 있죠? 그거랑 또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공간이 너무 없으면 두번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얘는 한세번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세 번으로 했거든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또 요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또 얘랑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다 하나씩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준 거라서 그래서 요맨 마지막에 아이만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이는 저는 그냥 요 안쪽에 얘에다가 껴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좀 모양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자르면 얘가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를 풀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안쪽에서. 안쪽에서 얘도 걸치게끔 이렇게 잘라주시면 지금 요런 아이스크림 뚜껑 모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1m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가 됐고 요거는 1m 제가 한50 정도로 잘라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양이 조금 더 지금 저는 여기까지만 한 거죠. 그러니까 50cm가 더 있으면 요만큼을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조절을 하시면 되고 1m로 세 줄로 하면은 지금 한요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 조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전에 핀쿠션 그 바구니 만들 때 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큰 사이즈인데 요렇게 좀 약간 더 크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는 조명은 이런 LED 조명을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제가 풀어볼게요. 이렇게 철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여기에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얘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크기 사이즈 맞는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지금 얘네는 제가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좀안 맞는데 지금 제가 이거에 맞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2mm로 하면은 얘는 아이스크림이 조금 요거보다 좀더 크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넓게, 더 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그게 사이즈가 맞는 게 없네요. 2mm나 아니면 2.5mm 정도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2.5mm 정도로 만드셔서 이런 식으로 조명을 활용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 놓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지금 환해서 지금 조명 때문에 환해서 그런데 이제 어두움 속에 이제 불다 끄고 밤에 켜놓으면 은은하니 되게 예쁘거든요.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때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아직 구독하고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